독생자 예수 날 위해 죽으신 주님 주 흘리신 그 보혈이 나의 죄를 정결케 하네 내 영을 고치 이사야는 39장 그리고 27장 그렇게 나누어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39장 그리고 27장 그래서 전체가 66장이라고 성경과 같이 성경이 66권인 것처럼 이사야는 66장 39 그리고 27장 오늘은 39장과 40장 그 내용을 보게 될 텐데요. 일단 36장부터 히스기야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가 36장부터 39장까지 나오고 있는데 그거 전체를 요약해서 말씀드린다면은 맨 처음에 엄청난 위기가 나타납니다. 믿음을 시험하는 위기가 나타나는데 그때에 히스기야가 완전히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하나님께서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완벽한 승리를 히스기야와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습니다. 히스기야는 아주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영적 부흥을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통하여 일으키셨습니다. 아주 위대한 왕이에요. 그런데 이 위대한 왕이 결국은 몸이 아프게 됐습니다. 질병으로 인하여 질병 앞에서는 용웅이 없다고 하잖아요. 힘센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이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죽음의 선고를 받았어요. 죽음의 선고를 받은 히스기야는 무릎 꿇고 벽을 향하여 주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할 일은 아직 너무나 많이 있는데 완벽하게 실천하지 못했는데 지금 여기서 죽으면 너무나 아쉽습니다. 조금 더 연장시켜 주시옵소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15년을 연장해 주시잖아요. 그랬을 때 바벨론에서 히스기야가 다시 회복됐다는 말을 듣고 이스라엘에 사람들을 보냅니다. 사람들을 보냈는데 그 바벨론에서 온 사람들에게 히스기야가 모든 것을 모든 그 부유함 모든 무기들 다 보여주었어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 내용을 여기 그 결과를 이사야가 히스기야와 함께 대화하는 모습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가 그 히스기야의 어리석은 그 행동으로 인하여 이루어지는 결과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그 모든 부유함과 그 모든 그 무기들을 바벨론 사람들에게 보여준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들과 연결성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죠. 즉, 히스기야가 바로 전에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의지했던 것처럼 원수들을 싸우기 위하여 애굽을 의지했던 것처럼 히스기야는 바벨론과 그 자매 관계를 만들려고 했던 그 어리석은 계획이 거기에서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그 행동의 결과를 얘기해주고 있어요. 39장 5절.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왕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은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입니다. 또 내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에 환관이 되리라. 내시가 될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되리라 하셨나이다. 아니, 근데 히스기야의 반응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무책임한 왕이었습니까? 히스기야가? 8절.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른 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하니라. 나는 성궁으로 남으면 되지. 내가 다스렸던 이 시대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좋게 얘기하고 완전 전설적인 그런 시대가 될 것이지. 그것으로 만족하는 히스기야의 어리석은 모습. 히스기야는 대단한 왕입니다. 다윗과 같이 대단한 왕이에요. 그런데 다윗과 같이 흠이 많은 사람입니다. 무엇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것입니까? 히스기야는 참된 메시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참된 그렇게 바라던 다윗의 자손 메시아의 모습이 아니고 그 메시아는 이제 앞으로 따로 올 것이라고 우리에게 선포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 메시아가 어디에 있습니까? 40장입니다. 40장 1절. 너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을 닫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베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아멘. 여기에서 죄의 사함의 말이 있죠? 이것은 분명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인하여 그 완벽한 의의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인하여 이루어지는 우리를 향한 용서와 용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이렇게 많이 짓고 하나님 앞에서 벌을 받을 대상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참 위로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위로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주신 것이죠. 그 예비의 길을 우리가 볼때또 예수님의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외치는 자의 소리여 나오고 있습니다. 이 외치는 자는 누구일까요? 이것은 분명히 세례 요한입니다. 예수님이 아니고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이 자기가 바로 이 외치는 소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다음은 헷갈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조금 헷갈릴 수가 있어요. 이게 세례 요한인지 예수님인지.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오케이. 많은 사람들이 이 내용을 보고 이게 바로 세례 요한의 모습이다. 광야에서 세례 요한이 길을 예비하는 것이다. 왜? 광야에서부터 세례 요한이 나왔고, 광야에서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거는 이제 신약
복음서 내용을 보면은 그렇게 읽을 수가 있는데, 우리 여기에서 나오는 내용은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그 소리가 이렇게 외치는 것이에요. 즉, 세례 요한이 이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의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그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그것이 바로 그 전체가 세례 요한이 외치는 소리라면은, 광야에서 길을 예비하라. 예수님이 공사역 하시기 전에 어디에 계셨습니까? 광야에 계셨습니다. 광야에서 사탄과 싸우셨습니다. 그리고 승리하셨습니다. 강한 사람을 묶어버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주님의 공사역의 길을 예비하신 것이죠. 그렇게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오신 것입니다. 얼마나 위대하신 우리 주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참으로 용서의 위로를 받을 수가 있는 것이고, 의로운 길을, 의의 길을 걷게 된 것입니다. 네, 이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서, 여기에서 나오는 광야는 예수님의 광야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실천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발걸음을 따르는 우리는 광야 같은 우리의 삶에서도 참으로 위로를 받고 의의 길을 걸을 수가 있는 것은 주님께서 예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에서 나오는 것처럼 주님께서 주님의 피값으로 이 길을 예비하셔서 예수님의 몸을 뚫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완벽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그 보좌 앞에 우리가 서게 된 것이지요. 거기서부터 우리가 필요한 은혜를 받게 된 것입니다. 위로를 얻게 된 것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오늘 기도를 통하여 마음껏 그 은혜를 여러분들이 받으시고, 나의 의가 아닌, 나의 인내심이 아닌, 나의 사랑이 아닌, 예수님의 사랑, 인내심, 능력, 기쁨으로 주님의 의로우신 길을 함께 걷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세례 요한과 같이 참으로 하나님의 백성에게 위로의 메시지를, 이 복음을 선포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고요. 예수님을 따라 은혜의 통로가 되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더 필요해 이 전보다 내 입술의 말보다 표현할 수 없네 주가 필요해 주님이 주가 필요해 나의 호흡보다 나의 노래보다 나의 생명보다 주가 필요해 세월이 흘러도 주 곁에 거하리 결코 돌아가지 않으리 옛 삶으로 나 주님이 더 필요해 이전보다 내 입술의 말보다 더욱 표현할 수 없네 주가 필요해